일단 그 새 신랑 되신 거지 지금. 아, 그러니까. 아, 야, 이거 그냥 반짝거리는 거 그냥 네. 결혼 링을. 수근 씨, 그 네. 부인 네. 그 결혼식 웨딩 드레스가 너무 인상적이었어. 어, 진짜예요. 예쁘더라. 미니 스커트를. 이게 어떻게 보는 건 인터넷 보다가 네. 인형이 입고 있는 옷을 딱 보더니 이걸로 해달라는 거예요. 네. 제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에서라도 똑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이제 나이가 어리고 그럼요. 11살 차이 나는 그 와이프 얻으려면 진짜 쉽지 않았을 건데 저희 같은 얼굴로 어필하기는 힘들거든요. 여자의 마음을 끌어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노력이에요. 저 진짜 원형 탈모까지 생길 정도로 아니 정말 결혼해서 10년 동안 원형 탈모면 야, 네가 원형 탈모 나는 원래 탈모야. 저를 앞두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원래 탈모야? 원래. 외국에 한번 나갔는데 거기 진주를 팔더라고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동안 내가 거기 달려가가지고 예. 하나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네주면 멋이 없겠다 생각해서 입에다 둔 다음에 제가 이렇게 뽀뽀로 해가지고 입안에다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돼. 그래서 식당에서 잠깐 나와봤는데 어, 왜 그래요? 그래. 외국인들이니까 모르잖아요. 외국에서 또 자연스럽잖아요. 입안에다가 이렇게 툭 밀어줬는데 어, 네. 갑자기 퇴! 이렇게 퇴! 이렇게 뱉더라고요. 진주를 퇴! 하고 뱉더라고요. 갑자기 뭐가 들어 근데 식당 앞에 거기 그 하수구 있잖아요. 네. 그거 쑥 들어간 거예요. 아, 진짜요? 진짜? 문이 열리지도 않고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오. 내가 바랬던 건 이거죠. 아, 뭐야? 이러고 어? 어, 고마워. 이건데 뱉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저 이수근 씨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니까 뭐 또 여러 가지로 뭐 좀 조언해 주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 이런 건 좀 조심해라. 준비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네. 싸우는 일이 많대요. 맞아요. 저는 진짜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아요. 뭐가 제일 많이 싸웠어요? 매운 거를 시켜달래요. 그걸 시켜줬어요. 먹더니 왜 이렇게 맵네요? 네. 그래서 제가 물을 따라줬어요. 매울 때 물 먹으면 더 매운 거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치? 네? 조금 전까지 지금 결혼까지 보여주시고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 나쁜 사람 그래도 예. 아니 매운 거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매운 거 먹는 거 시키고 이거 이제 그럼 단 거를 시킬 순 없잖아요. 오버차대 키우겠다. 수근아 괜찮아 얘기해. 괜찮아? 시원한 물을 갖다 달래요. 어. 시원한 물을 갖다 줬더니 어. 얼음을 넣어 달래요. 나 울어. 얼음 넣어서 갖다 줬는데 왜 이렇게 찬 거 갖고 왔니? 그럼 얼음 빼? 그리고요 처같이 간다고 씻으래요. 씻으래요. 먼저 씻으래요. 씻고 나왔더니 씻으랬다고 진짜 먼저 씻냐고. 여자는 준비할 거 많은데 다 씻고 나왔는데 다시 그럼 급 빨라 내가? 급 빨라고 있어요 내가? 물 달아버려. 왜 그러냐고요. 물 달아버려. 좀 더 배려를 원하는 그러네요. 없었던 얘기도 막 만들어서 하잖아요. 기자회견들. 왜 없었던 얘기를 전해서 하냐. 그러면 개그맨이고 하니까 좀 방송에서 재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웃기는 건 좋은데 네. 왜 없었던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웃기려고 그걸 한 거라니까는. 그러니까는 왜 없었던 얘기를. 그럼 또 얘기가 막. 이승우 씨 지금부터 정리 단계였거든요. 이승우 씨 지금 정리 단계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는 안 싸웠어? 진짜. 잘해. 수근이 하셨대. 신혼여행 가서 하셨대. 오버 잘하고. 그래. 수근이 취한다. 좋다. 정말. 그래. 어땠어? 외국 가서도 이게 우리나라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눈 많이 뜨네. 라면을 먹고 싶더라고요. 라면을 시켜서 구워줬어요. 김치를 갖다 놔요. 그래 그래. 그런데 김치는 없대요. 그렇지 없지. 김치가 없대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라면을 먹으면 당연히 김치가 있어야 되는데 김치가 없네. 여기는 외국이니까 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럼 라면을 팔지 말아야지. 김치.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내가 사장이야? 내가 거기 영업을 했냐고. 김치는 우리집엔 있죠? 거기 외국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 하루 동안 얘기를 안 했다니까요. 김치 때문에. 야, 근데 저 여자가 내 여자다 딱 그 생각이 들 때 언제였어요? 31살 만에 31살 때 봤으니까 설레임을 다시 느꼈다. 진짜? 그 스타일리스트였는데 방송국에 지나가 딱 봤는데 오 예쁘다라는 걸 느꼈어요. 예, 제 이상형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우리 당구 처음 배울 때 막 이렇게 머리 잘 때 들잖아요. 계속 공 돌아가지고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때 해피투게더 우리 프렌즈 할 때요. 왜? 안장할 때 글로
저 메이크업 해주러 잠깐 옷 갖다 주러 온 거예요. 어이구. 그때 딱 느꼈죠. 야, 이 여자는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 아니, 유승우 씨는 뭐 이게 책상 다리 같은데? 이게 뭔가요? 예전에 그 병만 씨랑 데뷔했을 때 개 콘서트 때 대결이라는 걸로 했어요. 맞아, 알아. 저는 죽도 들고 병만 씨 주로 봉을 많이 들렸어요. 수원에서 오랜만에 정말로 행사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하철을 타고 아무도 못 알아보니까요. 그냥 보는 사람들 다 무술인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 무술인이지 저희가 무슨 개그맨이라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하철 딱 타고 저 이렇게 딱 죽도 들고 이렇게 여기 봉 잡고 서 있는데 병만이가 딱 들어도 이 봉이잖아요. 그걸 딱 잡고 그냥 봉에 의존해서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와. 근데 다음 역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는데요. 손님들이 들어오더니 나 병만이가 잡고 있는 봉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 저희가 한번 이걸 해보죠. 지하철이라서 네. 금봉을 저희 무술인이었거든요. 혼자 계세요. 지하철에. 네. 제가 병만이에요. 들어가세요. 들어와서. 네. 자, 서 계신데. 네. 진짜. 이만 잡으면 할 것은 전문가. 자, 계속해서 사당. 왜요? 무한 사람들은 나 이거 진짜 웃기네요. 진짜 웃기다. 지하철 봉인 줄 알고. 네, 지하철 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디오 감독님 이러고 있는데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해서 한 이렇게 아 백범을 잡았다 아주 그냥 아, 하나 더 오 하나 더 준비 씨가 이게 또 준비 많이 해 갖고 오셨네. 잠시 하시네. 선배님들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겠지만 배고픈 시절이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 먹고 싶은 게 옥탑방 살면서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맛있지. 그래서 진짜 없는 돈에 둘이 그 빈병 있잖아요. 먹은 거 옥탑에 쌓여있던 병을 네, 팔아가지고 네. 그 당시 4,200원인가 해서 짜장면을 2,000원이어서 시켜서 갖고 왔어요. 둘이 막 허겁지겁 먹으면서 이 그릇을 짜장이 아까워가지고 배고프니까 네. 네. 다 이렇게 먹고 내놨어요. 근데 얼마 있다 청가방에 오더니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왜요? 이제 아 그릇을 설거지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아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설거지하는 우리 가져가서 또 설거지해야 단 말이야. 그릇끼리 섞인단 말이에요.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아 무슨 설거지라나요? 저 그냥 먹고 내놨는데 그럼 누가 이렇게 핥아먹었어요? 개가 먹은 거야? 개가? 그랬겠죠. 그랬겠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가장 그래도 남편 이뻐 보일 때는 언제야? 아유 나는 어리다고 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할 줄 알았는데 가끔가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구먼. 한 달에 한 번은 밥을 해준다. 얼마 안 돼 이제 한 달 됐지? 한 달 됐지. 한 달 된 느낌 이제 한 번 먹은 게? 그것도 장모님이 올라와서 해줬다니까. 아니 근데 그거 저 세대 차이 같은 거 못 느껴? 나이 차이 좀 나지 않아? 난 말이요 나는 그 결혼하자마자 보험을 세 개 들었다는 느낌. 와이프가 건강보험 내 앞으로 너? 세 개나 들어갔어. 남편이! 어쨌든 내가 먼저 죽는다고. 난 못 죽어. 절대. 어떻게 해서도 살아야요. 살 거야. 손 꼭 잡고 들어갈게요 내가. 살아야요. 제일 뭐 나랑 친하다. 다 친한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현 씨랑 처음부터 같이 했으니까요. 내가 뭘 하면은 계속 웃어주고 수근 형이 최고라고 계속 웃어주고 하니까 그럼 나도 막 웃길 수 있겠네라는 그런 자신감을 많이 줬던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예. 저는 수근 형 팬이에요. 1박 2일 하면서 팬 됐어요. 너무 재밌는데 방송에 안 나가. 그런 거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들이. 저는 예. 진짜 1박 2일 중에서 수근 형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웃기거든요. 아니 그 은지원 씨는 근데 1박 2일을 보면은 차에만 타면 그렇게 저기 자요? 그것도 멀미의 일종이래요. 맞아요. 네, 저는 그게 차멀미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멀미 일종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멤버들이 자는 이유는 다 저 때문이에요. 왜요? 제가 또 편안한 운전을 좀 제공하기 때문에. 근데 왜 운전을 맨날 쉬고 있으면 안 해요? 아 근데 진짜 잘해요. 저희 멤버 중에.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 다른 멤버들은 그 시간에 좀 쉬잖아요. 쉬어요. 근데 수근 씨는 운전하고 혼자 가서 거기서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도착해서 쉬니까 제가 방송에 들려요. 내 눈이 다 피고 생을 다 피고.
운전하면서 다 하니까. 다 하니까. 최진우 씨만의 특기가 또 있잖아요. 뭐 진짜 다양한 제주도. 있지만 요 정도만 하면 진짜 어디 가서 비보이 진짜 해줘.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그 비보이 이게 이 스텝이 어 요것만 어 나오네요 여기. 오 잘한다. 잘한다. 진짜 짧다. 자 보세요. 요 보고 비보이. 그런 거. 오 오. 오. 좀 말이 조금. 이건 이승훈 씨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장혁 씨한테 꽂혔어요. 아, 타짜. 네, 타짜의 장혁 씨가 비니 쓰고 나온 모습을 이렇게 보셨다고요. 저한테 오늘 근데 비니를 딱 씌워주더니 갑자기 확 뺏기는 거야. 에이씨, 이래버려. 왜? 그랬더니 안 똑같잖아, 이러는 거야. 아, 내가 왜 그 사람이랑 똑같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막 그런 생각한 거를 나한테 해주려고 막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 저주고 살기로 평생 마음 먹었대요. 맞아요, 또 이승훈 씨가. 아, 네. 좀 많이 좀 후회도 하는데 선배들이 처음에 좀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뭐 호동 형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좀 돌이킬 수 있다면은 아, 그때를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이제 저 지금 4개월째 틀리가 있는데 이제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애 때문에 살아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좀 재밌게만 나왔는데 진짜로 힘드니까 재밌. 왜냐면 또 이 녹화가 끝나면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고 너무 나 지금 즐겁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3학년 때 취업 나가는데 청각이 비닐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가면 국내 그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단 그 방글라데시 쪽이나 그쪽 분들이 많으세요. 네. 첫날 딱 갔는데 기계 속이 막 말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손으로 한번 쫙 해줘야지 이게 막 견고하게 딱 뭉쳐지는 거예요. 공기 들어가는 거. 공기 들어가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수건이라고도 얘기 못해. 수건 이래요. 그냥 수건 삐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딱 했는데 몇 볼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전기. 딱 돼서 정전기. 이 비닐 정전기 장난 아니잖아. 딱 한 순간 이게 쫙 하면서 몸이 굳어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정전기. 몸은 안 움직이는데 얘네들끼리 터진 거야. 방글라이들끼리 터진 거야. 수건 저거 막 이러면서 죽는다고. 지들끼리 막 웃고 있는 거. 근데 그 상관에서도 이러고 있으면서 내가 일어나기만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러고 한참이나 계속 일어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니네도 다 한 번씩 해. 빨리 해. 쫙. 아무렇지도 않아. 왜? 또 옆에 사람 쫙. 왜? 쫙. 왜? 근데 왜 나는 쫙 또 오는 거야? 아니 왜? 한번더 속아서 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계속 마음속으로. 예. 네. 그게 요리 형이 목장갑을 끼고 목장갑을 끼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았어야 되는데 맨손으로 하니까 정전기 감전이 될 수도 그 있군요. 정도예요. 완전히 그냥 개구리 뻗듯이 그냥 뻗어버려요. 그 자리 푹 주저앉아요 그냥. 말도 안 나오고 온몸이 그냥 안 움직여져요. 걔네들은 그게 신고식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한민간 씨 알죠? 스타가 되고 싶은 거지. 자기가 이제 됐는지 모르고 고향이 광주에 내려갔는데 버스에 딱 올라섰는데 이렇게 출발하면 몸이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턱 출발하는데 몸이 이렇게 가는 순간 그 옆에 어떤 아저씨가 뭘 잡고 있더래요. 그걸 딱 잡자마자 바닥으로 푹 이렇게 쓰러졌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겨울에 동파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사가지고 아저씨가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한민 아저씨가 덜컥 하니까 어! 그 동파되지 말라고 거대 다시 한 손을 잡으시고 한 손 이걸 이렇게 들고 계셨던 건데 밀리면서 그걸 잡은 거죠. 아이고 왜야 아 이걸 내기라 그럴 거야. 혹시 또 서운한 게 있냐? 이승훈 씨 입장에서 그 호동 형님의 스타일이 누구 한 명이 딱 재밌다 싶으면 글로 확 쏠려줘요. 승기야 이게 한번 반응이 오더니 계속 그거 몇 개월을 승기야 하면서 승기야 외칠 때마다 승기가 CF 찍고 계속 올라가는 거야. 외칠 때마다 얘는 키로 따지면 한 6m가 되는 거야. 계속 올라가는 거야. 승기야. 진짜? 네, 계속 그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보면서 야 승기야, 수근아 비슷하거든요. 수근아. 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근데 나중에 제가 좀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강하게 키우려고 네가 살아남는 법을 좀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무리 잘 됐습니다. 제가 형 이거 잘 알죠. 많이 웃으시니까 형님. 형님 지금 TV 보시다가 그래. 좋아요. 좋아요. 1박 2일에서 제가 방구를 하도 끼니까 협찬이 들어왔어요. 대장 내시경을 해주고 싶다고. 아, 진짜요? 그런 협찬 받아보셨어요? 병원에서 우리 매니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시경 협찬을 해주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 네,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협찬해주겠다 해서 병원을 갔어요. 이제 전신 마취를 했어요. 왜냐면 수면 마취, 수면 마취, 수면 마취, 수면 마취 해가지고 이제 내시경 대장을 막 하고 이제 끝났는데 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웃겨요. 눈을 딱 떴는데 간호사들이랑 다 마스크를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눈을 딱 떠서 선생님 아 지금 어떤 상황인가. 선생님이 컴퓨터에 막 모자꾸시다 딱 돌아서더니요 마스크를 쫙 내리세요. 내리시면서 아 수근 씨는 지금 뱃속에 잔변이 너무 많이 차 있어가지고 숙변? 그게 숙변 때문에 지금 가스를 유발하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숙변 제거를 했다. 지금 양도 다른 분에 비해서 정말 상당히 많은 양이야. 간호사 문 좀 열어. 간호사 문 좀 열어. 자동문이었어요. 간호사가 아, 선생님 여기 자동문인데 거기 서 있으라고. 수근이가 성진애를 예능 라이벌로 좀 이렇게 좀 그런 적 있어? 예전에? 제대하고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 뭐라고? 제대한다 그래서 그냥 조마조마 했다고. 아, 성진애는 워낙 또 활동이 근데, 근데 대단했어. 근데 1년 지나고 나보니까 어때? 어때요? 아 내가 계란 소리를 했구나. 아 지금은 나도 인정해. 아 1박 2일에서 보면 어떻게 저런 멘트가 나오지 이런 생각 가끔가다 하거든. 우리 어릴 때가 있어. 그럼. 나도 옛날엔 그럼. 그랬어. 벌써 그게 몇 년 전인데. 금방 꺾여. 언제 제일 행복해? 뭐 언제 제일 행복하기는 뭐 애들 볼 때 그때 제일 행복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저 있을 때 행복하지.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 행복하지. 근데 나는 말이요 이 방송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 입덧 같은 거 안 했나? 나 입덧을 그 뭐 먹고 싶어 하는 걸로 아니고 이 성격으로 이제 더 이 해피투게더 이게 지금 마지막 이게 순서란 말이야.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 겨. 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야, 이제 농담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농담이고. 결혼은 진짜 꼭 해요. 아니야. 결혼은 꼭 해야 되지. 네, 좋은 여자 만나서 꼭 해. 갔다 오더라도 왜 애는 꼭 낳아야 돼요. 그래요. 왜 엄마의 관심이 애를... 애한테 쏠릴 때. 야 이제야 사는구나. 이제 마무리요. 다 끝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요. 뭘 마무리요? 이제 마무리요. 아 여기 열면 더 없는 겨? 뭐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요. 뭐 해봐봐 하나만. 이제 마무리요. KBS, KBS, 한국방송 KBS, KBS, KBS